핫했던 섹터들 OX로 확인해 보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해 볼게요.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 주 시장이 지난주도 그렇고 일단은 쉽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졌어요. 어제는 하루만 잠깐 좋았고 엔비디아가 뭐 프리장까지는 진짜 좋았는데 갑자기 최고가를 찍고 나서부터 주르륵 내려왔습니다. 이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 조금 있다 열릴 잭슨홀로 좀 초점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잭슨홀 결과를 보고 증시 방향성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일단 송가람 매니저가 봤을 때 이번 주 엔비디아는 일단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한 고비는 넘겼거든요. 자, 이제 잭슨홀은 우리가 어떤 초점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번 잭슨홀 같은 경우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눌렸죠. 뭐 이런 반도체 급락 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고 다음 주 테마주들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반도체 주들 같은 이런 하반기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섹터들 다시 한번 저점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또뭐 끝에 이제 테마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진욱 매니저가 봤을 때 우리가 잭슨홀 미팅 정도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주도 종목, 주도 섹터가 뭐 하나 출연을 해서 지금 이번 주 내내 2주 연속 지금 테마 네. 장세였거든요. 이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 증시는 좀 어려워진 흐름으로 간다라고 예측을 해도 될까요? 사실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개별 장세를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와, 뭐 예. 결국 뭐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잭슨홀 미팅은 결국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상방으로 지금의 모멘텀을 받으려면은 잭슨홀 미팅에서 결국 긍정적인 연설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시장의 추이가 확실하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뭐 연준이 뭐 중립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뭐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오픈을 하고 연설이 확실하게 좀 들어 간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투자 전략이 나오죠. 이제 연설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전반기에 좀 약했던 뭐 반도체가 좀 소폭 눌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좀 중심적으로 2차 전지나 그리고 현재 지금 리오프닝 쪽이 또다시 모멘텀이 지금 발동이 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성장 밸류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좀갈수 있는 좀 하나의 좀 트리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여전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까지는 개별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좀, 좀 기대를 좀 네. 많이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에서도 좀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이야기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또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음식료, 식음료 섹터들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테마성이 짙고요. 여기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흑해 곡물 협정 이야기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좀 봤을 때이두 개가 과연 테마 흐름에 불을 더 강하게 피울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음료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의견부터 이제 O와 X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는 일단 X를 줬다는 건 보수적인 의견에서 보자, 이거죠. 분명 다음 주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접근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리스크보다는 얻어갈 수 있는 점이 더 많을 때 접근해야 될 텐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테마 장세가 빠르게 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점과 마찬가지로 지금 식음료주들이 어떤 테마성에 의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한 가지로 움직이고 있죠. 바로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우리의 음식료들이 위협받고 있다.
라는 점에서 그렇죠.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 인삼가를 비롯해서 이런 소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 육개주 그리고 이런 뭐 그 외 식품 관련된 주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테마 자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런 화재가 호재성이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런 방류가 24일 된 이후에 굉장히 하루 급락이 나왔죠. 그 이후에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개인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음료 중에서도 물론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쵸? 지금은 테마성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을 아하. 염두에 두시고 식음료 섹터보다는 오히려 이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이나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살짝 눌렸던 이런 우량주들을 지금 볼 때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좀 조정 장세에서는 기술주들을 좀 저가에서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이었고 보수적인 관점 X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O를 들어준 최진욱 매니저한테 질문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어제 이제 방류를 한다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발표가 네.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쯤에 방송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을 때. 아, 아무래도 내일 방류되는 게, 목요일에 방류되는 게 결정이 됐으니까 수요일에 차익 실현 매물들 미리 다 뺍시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네.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더군요. 네네. 예. 저는 이제 테마주 쪽으로 봤을 때 오를 들었다기보다는 좀 식음료 전체적인 좀 업황을 봤을 때는 오라고 저는 지금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재료는 소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날짜가. 그래서 방류가 지금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뭐 30년 동안의 방류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럼 그렇다면 1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30년 동안 모멘 텀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뭐 그 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슈 부분들을 하나둘씩 나와주긴 하겠지만 사실상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이 펀더멘탈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재료 소멸로 좀 접근을 한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럼 지금 인삼가라든지 이런 좀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소금 테마나 뭐 수산 테마로 그렇죠. 움직이는 종목들은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음식료 업종들의 좀 대기업들을 좀 위주로 보게 되면은 지금 2분기 실적들 발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업종 실적이 바닥이 통과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좀 가공식품 쪽이 굉장히 좀 타격이 컸던 부분들이 외식 물가가 굉장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외식 물가 쪽에 대한 이제 내식 쪽에 대한 음식을 했다기보다는 외식을 좀 많이 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었다 보니까 결국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현재 외식 물가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외식에서 내식 쪽으로 좀 바뀔 가능성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공식품들을 좀 많이 섭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좀 타격이 컸었던 가공식품 쪽은 여전히 저는 좀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요. 네. 결국 지금 원가 부담도 지금 계속해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가공식품 쪽은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만 반대로 이제 주류 쪽은 여전히 아직은 좀 투자 관점으로 잡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주요 지표들이 아직까지 좀 상승 추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좀 주류 쪽은 조금 저는 비추천을 드리고 오히려 가공식품 쪽 그리고 우리가 좀 즐겨 먹고 있는 라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전 하반기 때도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라면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K푸드 쪽은 뭐 갈수록 인지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결국 저는 지금도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딱 집어서 라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라면주들은 조금 위험한 추세가 다시 한번 가격 인하 라면 네네. 가격 뭐 농심에서 뭐 라면 신라면이라든지 새우깡의 가격을 지금 하락시켜 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격 인상을 했던 실적은 이번 2분기에 다 나왔는데 3분기부터는 원가 부담도 있고 위에는 완제품 가격까지 떨어뜨리다 보니까 마진율이 안 좋을 거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수요가 증폭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동안 이제 원가율 부분들 분명히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예. 결국에 더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요가 충족이 되면은 그 원가율이 부담도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원가율 부담들의 부담을 분명히 지금 생각은 하고 있을 거고 결국 지금 내식 쪽으로 전환이 바뀌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결국 라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좀 즐겨 먹는 가공식품 중에 좀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라면의 수요는 오히려 외식 물가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내식 때가 조금 더 수요가 증폭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전반기에 대비해서 하반기의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좀 사실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P보다는 Q가 더 늘어나는 그렇죠. 걸 Q가. 보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외 수출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수출이 중요한데 이 해외 수출은 결국 K푸드입니다. 그러니까 K푸드 인지도가 그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냐 네. 아니면 어느 적정권에서 머물러 있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수요가 증폭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의 수요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수요가 만약에 지금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도 이미 반영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네. 근데 결국 지금 뭐 농심이라든지 좀 대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K푸드는 인지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라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라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즐겨 먹는 하나의 좀 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외적으로 가공식품 같은 경우, 냉동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냉동식품 같은 경우도 내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요리하기 귀찮거든요. 이제 외식을 했다가 갑자기 내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물가 분할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건데 결국 이게 한두 번 만들어 먹긴 하겠지만 귀찮습니다. 그러면 결국 네 그렇죠. 없고요. 그러면 네. 결국 가공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들이 지금도 편의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는 식음료 관련 대기업들은 여전히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식음료에서는 일단 뭐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은 일단 두 분 다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최진욱 매니저는 라면주 그리고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하반기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송그람 매니저는 이쪽 가공식품 완제품 만드는 회사도 X입니까? 뭐 완제품 만드는 빅포 회사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괜찮아요. 합니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최진욱 매니저님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네. 시장 점유율을 이 빅포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가성비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매출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호재를 우리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외에서 뭐 라면 한국 라면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있는 측면 그리고 수출 규제가 있었나요? 네, 규제가 이전에 있었는데 예. 그것들이 풀리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한국 라면도 뭐 한류 열풍에 따라서 뭐 불당 볶음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유명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K라면의 수출 증가까지 기대를 해본다면 이 빅포 회사들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포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빅포가 농심, 오뚜기, 삼양 그걸 팔도까지 껴주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네 얘기입니다. 제가 빅3 정도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진욱 매니저님은 여기서 탑픽 종목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요 인기라면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농심을 네, 저는 탑픽으로 보고 대장으로? 있습니다. 네, 대장이죠. 아무래도 뭐 라면 쪽에서는 좀 대장 업계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여전히 추세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2015년 1월 달에 신고가 찍었던 54만 원 라인 때 밀렸던 부근 때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5년 이상 동안 주가를 상방으로 올리지 못했던 구간을 지금 박스권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47만 원을 충분하게 매물 소화해주고 돌파를 해준다. 네. 저는 지금 재차 신고가 근접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K푸드 진짜 핫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라면 말고 저는 최근에 우양을 좀 보니까 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구나. 차트가 정말 놀라운데 이게 또 핫도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서 파생이 돼가지고 음식료가 하반기 더 좋아질 거라고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진욱 매니저님? 사실 핫도그라는 것은 이게 어느 국가에 따라서 좀 비선호 부분들도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호하는 국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징적인 부분들은 미국 쪽은 인스턴트에 대한 좀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 캐나다 수요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밥 종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호도가 높다고 하게 되면은 그쪽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 핫도그도
인스턴트에 좀 하나의 품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핫도그로 좀 들고 먹을 수도 있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북미 쪽에는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남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시아권 쪽에 들어왔을 때의 수요가 오히려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준다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만약 좀 밀리는 모습들이 소폭적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은 재료 소멸로도 좀 솔직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양은 또 재료 소멸 얘기를 해주셨고 농심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탑픽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일단 잭슨홀 미팅을 우리가 바라보고는 있는데. 네네. 일단 하반기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 우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농심 이런 라면주들은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수혜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고물가 현상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고물가 시대에 이제 경기가 침체를 받고 있는 국면에서 네. 오히려 업종에 대해서는 타격을 안 받는다는 부분들 때문에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라면은 저는 좀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면서 실적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고물가 때문에 라면 수요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내식으로도 문화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저는 모멘텀이 붙으면 붙었지 떨어져 나갈 일은 없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모멘텀이 붙으면 붙었지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로봇하고 AI를 같이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료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흐름도 한번 같이 짚어보고요. 하반기 로봇 전망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AI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두 분 모두 오 의견을 줬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로봇 AI 둘 다 좋아서 옵니까?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좋아서 옵니까? 뭐 둘 다 좋습니다. 지금 로봇 쪽은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 쪽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따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 우리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뭐 자동차를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맞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봇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AI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산업 두 가지가 같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체크해 볼 시기다 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과 AI 어느 정도 또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같은 상승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최준호 매니저님은 둘 중에 하나만 좋아서 아니면 둘 다 좋아서 옵니까? 저도 지금은 뭐 둘 다 좋은 거는 사실적인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AI 같은 경우는 챗GPT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 공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대기업들이 각국에서 계속적으로 AI 이제 GPT 쪽에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 AI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기대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요. 밀렸었어요. 네, 최근에 좀 밀렸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앞전에 올렸던 상승분을 다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전 제가 네이버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네이버가 주가 상승이 나와주려고 하게 되면은 기존 사업에 대한 터널런도 확실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AI에 대한 기대감은 공존이 돼 있는데 지금 AI로 주가 상승을 열어가기는 다소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AI 쪽에서 찍히냐는 겁니다. 결국 AI 쪽에서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찍히는 부분들은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는데 네이버가 워낙 또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결국 기존 사업들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만약에 AI 쪽에 대한 부각이 확실하게 됐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저는 좀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컸다고 보는데 네. 사실 지금은 단지 그냥 하나의 좀 단기 테마, 단기 재료 부분으로만 좀 저는 언급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오히려 지금 상승분을 조금 더 연결해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시기적인 부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네이버도 그만한 좀 가치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결국 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모든 로봇을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서비스형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형 로봇은 결국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효과적인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스마트폰처럼 생태계가 저는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어딜 가든 서비스용 로봇을 다 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스마트폰도 필수적으로 한 사람당 개인당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런 시기처럼 결국 서비스용 로봇도 저는 생태계가 스마트폰 쪽으로는 좀 다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좋겠지만 결국 지금은 기대감이 현재 공존이 되는 건 협동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수요가 다시금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장에서도 결국에 지금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발주 부분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장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도 협동 로봇 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협동 로봇 안전 규정 완화 부분들 그리고 가이드라인까지 지금 공식 발표를 하면서 결국 지금 확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다는 것은 협동 로봇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성을 키운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협동 로봇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밸류가 다시 한 번 더 좀 재평가가 들어가줄 시즌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와 로봇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AI에서는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가 이제 올라가려면 지금 AI에서 실적이 나와야 네이버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네이버가 최근에 상승한 거는 결국에는 AI 때문에 상승을 한 거잖아요.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대감에 상승을 한 거죠. 근데 기대감이 오히려 생각보다 더 가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로 볼 때 실적이 지금은 안 찍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저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이슈가 떴으니까 네이버의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한 차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강하게 내보내니까 거기에 오버행 부담감으로 누구든 다 매도를 하는 그런 영향이 지금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에 대한 주가 상승까지도 좀 감안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저는 좀 찍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 혹은 네이버가 AI로 뭘 하겠다라는 성장성을 일단 보여준다면 주가에서는 아마 반응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하루하루 그냥 냉탕 온탕이거든요. 현재 흐름이. 다음 주도 좀 AI 이슈는 소멸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괜찮은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일정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앞으로 일정을 앞두고 있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초거대 AI인 이 하이퍼 글로브 X로 인해서 굉장히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뭐 9월에 AI 기반의 차세대 검색 서비스인 Q를 또 발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베타 서비스를 발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AI로 인해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도 여기에 뒤지지 않고 뭐 초고대 AI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인공지능 AI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코 GPT, 그러니까 한국형 GPT라고 할 수 있겠죠. 코 GPT 2.0을 10월에 공개 예정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최적화된 AI를 이런 한국형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9월, 10월 일정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기대감은 좀 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I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한번 훑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앞서 최진욱 매니저는 서비스용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에 대한 강조 포인트를 좀 줬거든요. 송가람 매니저는 좀 어느 쪽을 눈여겨보시나요? 이거 로봇에 대해서 최진욱 매니저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서비스용 로봇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치고 나갔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대장주들이 굉장히 크게 치고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제조형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이 생산되는 이런 자동화형 로봇들이 이런 대기업들에서 노리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앞으로의 단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두 가지 모두 좋게 보지만 앞으로의 이런 드라마틱한 성장세는 서비스형 로봇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약주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주가는 뭐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앞으로의 엄청나게 이런 큰 성장이 가져올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큰 매출이 나올 쪽은 제조형 로봇이다.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뭐 생산 로봇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서비스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섹터가 많습니다. 뭐
이전 뭐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주들 중에서 AI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큐렉소를 예로 들자면 뭐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왔죠. 의료용 관련해서 AI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런 미래에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비스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지능형 로봇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수가 진행됐을 때 굉장히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앞으로의 제2의 카카오나 네이버가 될 수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서비스형 로봇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완전 갈렸습니다. 서비스용 로봇에 손을 들어준 건 손가락 매니저고 오히려 그 다음 협동 로봇에 손을 들어준 건 최진욱 매니저인데 또 보니까 손가락 매니저의 오늘 공략주가 또 로봇주 서비스용 로봇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의견을 준 최진욱 매니저님 협동 로봇에서 탑픽 종목 나오려나요? 네, 저는 협동로봇에서 당연히 뭐 지금은 대장이라 하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뽑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협동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매출 성장 부분들의 기대감도 지금은 형성될 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고요. 여전히 지금 대기업에서도 지금 이제 적극적인 투자 부분들까지도 이미 나왔던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 좀 추가 수주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로 볼 때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까지 많이 내려왔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구간도 충분하게 신규 분들은 매수를 해볼 만한 좀 찬스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비해서 꽤나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AI 로봇 섹터 이야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뭐 일부 제약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면역 세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종목과 섹터 좀 세분화해서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약바이오 OX부터 확인해 볼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O와 X. 먼저 O 의견을 주신 손가람 매니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3년 보시게 되면 임상 예정 중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임상 예정 중인 제품들이 발표가 되고 이런 파이프라인 인정을 받게 되면 매출로도 직결이 될 수 있지만 미래 가치가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섹터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섹터들 중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대형주 위주로 바이오보다는 제약 쪽에서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회사들 지금은 그런 회사들을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종목도 함께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한양행인가요? 네, 다시 한번 유한양행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회사지만 근데 꾸준히 올라가요.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매출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이 많은데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 예정 중인 제품들이라든지 그 외에 파이프라인들 보유하고 있는 대형 회사들이 앞으로의 매출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 매출 증대까지 함께 보면서 지금의 주가가 천천히 반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고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추가로도 더 물량을 늘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까지 들어봤고요. 최진욱 매니저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 의견을 줬죠. 근데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이 상승 장세가 좀 오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지금 두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가 평소에 좀 보수적으로 봤어도 지금 좀 생각을 좀 고쳐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저번 주에서도 제약바이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오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오 들었던 부분들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간 좀 투심이 약화됐던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적인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부분들이 바이오 시밀러 쪽이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씩 이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치료제. 쪽으로 지금은 추세가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시기인 점을 볼 때는 오히려 다른 업종들 밸류 대비해서는 다음 주에 좀 가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치료제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이런 쪽이 저는 캐파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노보 노디스크만 봐도 상반기 매출을 3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 당시 결국에는 증가를 했던 부분들은 비만 치료제의 역할 때문입니다. 뭐 위고비라든지 싹센사 부분들이 생각보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지금 초점을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많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R&D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쪽에서는 좀 초기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 비만 같은 경우는 저는 수요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은 비만이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스턴트를 좀 취급을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비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뭐 없어질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여성분들이 좀 비만에 대한 좀 굉장히 좀 심각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네, 그렇죠.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다이어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부분들은 저는 시장이 굉장히 계속 고공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비만 치료제 쪽에 관련한 기업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근데 사실 바이오시밀러 쪽은 세트론 합병 효과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확실하게 좀 나타나질지를 저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트론 합병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바이오 전체의 긍정적인 효과는 불러 일으킬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세트론이 바닥을 잡고 출발하는 그 시점이 다음 주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좀 X를 들었던 부분들이지 네. 뭐 전반적으로 제가 업황을 안 좋게 봐서 X를 든 부분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이쪽 좀 보자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그래도 좋기는 한데 전망은 좋지만 과열권이어서 피하자는 건가요? 저는 지금 과열권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번 과열권이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자세히 보시면 뭐 루닉 같은 종목들도 그렇죠. 더 안 갈 것 같은데 더 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외형 성장폭이 지금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초기 시장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R&D 비용에 있어서 지금은 좀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오히려 외형 성장폭이 다른 이제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에 비해서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려고 하는 바이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좀 약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방으로 밑으로 좀 뺄 만한 리스크 부분들도 일단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은 좀 살아 있는데 확실성이 좀 주가에 붙어줄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걸릴 뿐이지 오히려 주가를 좀 큰 폭으로 빼지 않는다라는 감안하에서 볼 때는 네. 여전히 저는 지금도 좀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O 같은 X라는 네. 의견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제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화장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장품이 올라갔던 이유가 중국 쪽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함께 일본 화장품 보이콧하겠다. 국산 화장품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테마가 들어왔는데 이게 좀 좋은 신호일지 나쁜 신호일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O와 X로 한번 의견 보겠습니다. 화장품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오늘은 거의 계속 의견이 갈립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네. 평소에 O를 진짜 많이 주시는데 네. 오늘은 유독 X가 많아요.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시장이 매우 수상한 시장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예. 제가 X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단기로는 뭐 좋은 호재가 많이 나왔죠. 뭐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점입니다. 앞으로 단기로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뭐 한국은행에서도 중국인 입국자 수가 단계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치도 함께 내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도 이런 테마가 같이 움직였죠. 뭐 일본산 화장품을 보이콧하겠다라는 것만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이런 일본 관련된 제품에 대한 리스트업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불매운동이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에서 바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쵸. 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에서 화장품주들이 어느 정도 이런 단기 테마성으로 2, 3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의 이런 매출이 근본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X로 의견을 주셨다는 거는 네. 이번 테마와 함께 이런 뭐 이제 일본 제품 보이콧 의견과 함께 화장품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해서 X를 주신 거죠? 반짝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비슷한 의견으로 해서 같이 여쭤볼 거긴 한데 최진우 매니저님, 저는 오늘 소식들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저번에 이제 화장품과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과 중국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이 국내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는 게 예전과 많이 트렌드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오히려 가져가면 가져갔지 직접 뭐 화장품을 사거나 하는 일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네네.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식이 그닥 국내 화장품에 수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오늘 예. 주가 상승에 좀 신호탄이 됐던 거는 불매운동 관련한 이슈가 나와서 그런 거죠. 중국 쪽에서 결국 이제 방류, 일본 쪽에 대한 방류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의 제품을 사용을 안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화장품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에 좀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중국 쪽에 대한 제품을 뭐 국내에서 뭐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화장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유코 모멘텀이 주가 신호의 이게 출발의 아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화장품 업계들이 그간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많이 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쪽에 대한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으니까 결국엔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지금 유커 모멘텀이 저는 오히려 바닥을 잡고 이제 주가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와 줄 모멘텀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커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센티먼트의 개선까지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전망치도 일부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이제 리포트 부분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보다 오히려 배가 돼서 저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아시안권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방안을 관광객들이 방안을 하게 되면은 제일 돈을 안 쓰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이렇게 말하면 중국이겠죠? 제일 돈을 많이 안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액션이 굉장히 과한데 액션만 과하고 소비까지는 안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 대한 역소비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돈을 엄청 쓰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관광을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제 필러부터 피부 미용, 화장품 그러니까요. 그냥 돈을 쓰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거기에 있어서 대기업들도 지금 공격적으로 중국 쪽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지금 올 4분기까지만 해도 지금 유커 220만 명이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20만 명이면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루입니다. 하루만에 그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2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 수요는 분명히 리오프닝 쪽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주가 상승에 좀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커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지난주부터 강조를 해줬습니다. 플렉스하는 중국의 수혜주 그러면 어딜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기업 컬러레이. 네, 컬러레이를 지금은 좀 네.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요? 아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넘기는 건 줄 알고. 아닙니다. 네. 예. 또 무료 방송에서 또 같이 네, 얘기 우리 밴드에도 컬러레이 이야기 네, 또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넘기려는 게 반도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반도체로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좀 좋아지겠다.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하루 만에 차익실험 매물들이 좀 나온 건지 다음 주에 이 흐름은 이제 중단이 될지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OX 한번 확인해 볼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끝까지 거의 두 분의 의견이 계속 갈립니다. 손가락 매니저는 이번에도 X 의견을 줬는데 자 지금 반도체 주를 보는데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잭스홀 미팅. 지금 반도체랑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아무래도 지금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연설 경계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네, 너무 심하게 네, 맞았죠. 맞아요. 이번에 뭐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눌렸던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예.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반기에 반도체 주들을 지금은 모아가야 될 시기라는 그쵸.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음 주 시장
아무래도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 이후에 바로 회복되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미국 시장에서 회복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반도체를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는 뭐 금리 인상 인하 얘기를 하겠지만 금리 인상 인하와 별개로 반도체는 이미 1년 전부터 바닥을 내려갔다가 다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다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최준욱 매니저님 저는 잭슨홀 미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어제 흐름 엔비디아만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잭슨홀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반도체 쪽에 좀 줄 것 같으면 이미 바닥을 많이 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우세권이 지금은 여전히 좀 높다 보니까 결국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초적으로 좀 반도체 쪽이라는 투심이 좀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지금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는 겁니다. 바닥이 잡히고 우리가 지금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시점이 엔비디아 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2분기 실적만 봐도 지금 긍정적으로 이미 나온 상황이고 거기에 반도체 투심이 단기적으로 좀 살아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하고 마감을 하면서 일부 오늘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 아직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개선 강도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도 일단은 좀 반도체 쪽에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업황 턴어라운드는 시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반영을 하고 있냐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부분들의 업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냐라는 측면으로 볼 때지 오히려 지금은 여전히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위치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하게 되면 저는 PCB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CB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구간이 오히려 두 번 다시 없을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지금 엔비디아가 현재 AI GPU 부분들이 TSMC 쪽에서 PCB 쪽을 주력으로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지금 TSMC에서도 AI GPU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PCB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HBM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PCB 기판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기적인 부분들 가면 갈수록 GPU 수요가 당연히 AI 때문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PCB 쪽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은 신규 고객사 부분들, 뭐 신규 기업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기존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반기에 노려볼 수 있는 게 캐파 증설 부분들. 그러니까 수요를 따라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생산 라인으로 버겁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겠죠. 뭐 거기에 있어서 수주 잔고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판 업체들은 지금 여전히 무조건 좀 매수 한 좀 포트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PCB 쪽에서는 좀 심텍 쪽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심텍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메모리 비중이 지금 85% 매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낸드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또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실적 개선 강도도 다른 여타 PCB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기판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수주 잔고를 원활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HBM 쪽은 뭐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좀 저가권을 노려본다면 저는 심텍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텍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자 반도체 섹터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략주들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 종목들이 나왔죠. 송가람 매니저의 리노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종가 기준 플러스 유지했습니다. 2.54%, 최고가 기준 8.49%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뭐 다음 주도 충분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목표가 근방에서 윗꼬리 달면서 크게 눌리긴 했지만 네. 반도체 주들 전반적인 하락세에 의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지금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봐도 이런 정배열 측면에서 잘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도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의 이수페타 시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웅 매니저 -9.13%고요. 최고가 기준은 13.41%. 롤러코스터를 타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좀 의외인 건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게 움직임이 있진 않았다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들을 살짝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인데 네. 사실 뭐 주가는 뭐 전혀 그 부분들 좀 반영을 안 해줬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선침의 관점으로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뭐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좀 가지고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영향 자체가 매물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신고가로 멈추고 내려갈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원활하게 좀 하반기에 좀 신규 캐파 증설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이스페타시스니까 우리 한 29,000원대, 29,600원을 좀 지지를 명확하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000원대 라인 잘 지지하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공략주들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아까 로봇에서 이야기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로봇 중에서 유진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유진 로봇은 뭐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 업체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에 뭐 청소 로봇 그리고 그 외에 스마트 시스템 이런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되는 제품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뭐 로봇주들 서비스 로봇을 방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은 바로 한 가지 노령인구 증가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저출산과 더불어서 노령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자동화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의 자동화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가격은 매수가 8,400원에서 8,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 목표가 1,700원, 손절가 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네, 저는 뭐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나왔었던 2차 전지 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도 이제 뭐 응급제 쪽에 좀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나노 신소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예. 사실 뭐 나노 신소재는 여전히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지금 이제 실리콘 응급제 차종이 올해 하반기 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도 지금은 현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볼 때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이 다시금 이틀 동안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투신도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도 같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좀 저가 부근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입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151,700원에서 149,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70,000원, 손절가는 138,000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목표가 170,000원, 손절가 138,000원이고요. 뭔가 2차전지 좀 뭐 다음 주 기대하시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사실 오늘만 봐도 일단은 포스코 DS는 뭐 그만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으로는 다음 주에 재차 조금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까지 공략주로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다섯 개 섹터 그리고 공략주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다섯 개 섹터로는 시장 이야기하기가 너무 모자랍니다. 뭐 2차 전지도 진짜 궁금하고 리오프닝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고 최근에 핫한 뭐 미용기기 다양한 이야기들 너무 궁금한데 어디로 가면 또 이런 많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까요? 송가람 매니저님. 하반기 대형주들 실적주들 좋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이버 밴드 송가람 검색하셔서 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송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다양한 섹터,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네, 사실 뭐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항상 좀 매번 다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수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들, 전망치가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밴드에 좀 최진웅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2차 전지를 오늘 공략주로 준비를 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음 주 2차 전지는 좀 뭐가 있을까? 오늘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움직임은 또 어땠을까? 해석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최진웅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ng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